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 이언이 미 동부 플로리다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. 복구 작업이 한창인 플로리다 현장에 홍의정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요. 만나보겠습니다. 홍의정 특파원, 지금 있는 곳 정확하게 어디입니까? 네, 저는 이번에 허리케인 이언이 강타한 지역 중 가장 피해가 컸던 곳 중 하나인 네이플스시 해변가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옆이 바다라서 허리케인 타격에 바닷물이 그대로 마을에 들이닥친 건데요. 지금 여기 보시면 벽에 그어진 이 까만 선, 이것이 바로 물이 차오른 흔적입니다. 이 성인 배 위까지 물이 차올라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 뒤로 보이시는 이 가구들, 이 주택들이 침수되면서 가구들은 모두 물에 젖어 못 쓰게 됐고요. 강풍에 구조물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. 네, 피해 상황이 보기에도 좀 심각해 보입니다. 인명피해도 상당히 컸겠어요. 네, 미국에서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플로리다에서만 105명이 사망을 했는데요. 구조대원들은 일일이 부서진 집들을 돌아다니며 갇힌 사람이 없는지 찾고 있는데 침수 지역이 많았던 만큼 사망자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네, 한순간에 집을 잃은 주민들이 많죠. 네, 어제 저희가 포트 마이어스라는 해변가 마을을 다녀왔는데요.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.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집 전체가 그대로 앞으로 쏠려 있는가 하면 무거운 보트들이 길 바닥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. 집 내부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산산조각 났는데요. 한순간에 집을 잃은 한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죠. It was all right, like a normal house. It's all gone. None. It ain't changed my life, none. 네,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전기가 끊긴 가구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피해가 큰 만큼 복구 작업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? 네, 복구 작업이 부지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재 30만 이상 가구의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 이곳 피해 지역을 다녀갔는데 이번 허리케인 여파로 파괴된 잔해 제거 그리고 대피 비용을 미 연방 정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주요 재난 선언을 30일에서 60일, 두 달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. 지금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JTBC 홍정입니다.